아니 저 개편 된 거 맞습니까? 아니 사우나 뭐 베끼더니 제곱복을 입혀요?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 이 칼바람에 또 살아남으 싶네. 예, 예, 예. 저는 진짜 정말, 천복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. 정말 예. 정말 대단하십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우리 저 해피투게더 예.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사우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. 진짜 7년 만입니다. 아. 7년 만에 저 이렇게 저 옷을 갈아입었네요. 네. 예. 청취 여러분들 저 진짜 너무 늦었죠? 죄송합니다. 정말 저는 예. 여기 못 쓸 줄 알았거든요. 예. 아 저 오늘 또 새로운 가족들이 좀 있거든요. 아 인터넷에서 예. 봤어요. 예 보셨죠? 예, 예, 예. 예 우리 저 진짜 3년 만에 KBS에 돌아오는 예능의 샤이니죠. 아 예. 우리 예능계의 샤이니. 예. 우리 전현무 씨. 아 루시. 반갑습니다. 아, 예. 진짜 벌써 등장이 3년 예. 만에 돌아오는데 진짜 밉상이네. 아 진짜 밉상이. 정말 우리 KBS 진짜 네. 이쪽에서는 지금 또 굉장히 아 드디어 현무 씨가 다시 돌아온다. 예. 진짜 마치 고향에 우리 저 밖에 나갔던 네.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또 환영의 또 그 어떤 예. 우리 또 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드디어 네. 또 밉상이 들어오고. 네. 그게 또 우리 많죠. 아 그러니까요. 아니 저희가 또 저희 세 분만 아니고 또 함께 해줄 가족들이 있거든요. 자 우리 두 분. 아 이분도 또 그 개편의 칼바람을 야 이렇게 또 견뎌내고 나오셨네요. 이분은 어제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고. 네. 아, 그 해투 사우나에서 함께 온 예, 예. 우리 조세호 그리고 우리 바람과 함께 돌아왔던 우리 김포. 감사합니다. 김포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예. 저기 이제 김포 씨는 소름이 돋네요. 왜요? 네. 왜냐면 지난번에 그 해투 출연하셔가지고 네. 내 인기는 올 추석까지다. 네. 예. 거품이 곧 꺼진다. 근데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김풍 씨가 심지어는 추석 연휴 시작하는 오늘 네. 해투를 이렇게 함께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. 이거 사실은 요리사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원래는 웹툰 작가고요. 내 인기는 추석까지라고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제가 봤을 땐 지금 너무 열풍이죠. 김풍 열풍! 아니 그러니까 국밥 열풍이.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김풍 씨도 들어오는 거냐고. 예, 예. 그래서 해투가 본격적으로 요리 방송 하는 거냐고. 그래서 아니라고 컨셉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들어오냐 라고 그래서 나도 뭐라 답은 못했어요. 이 친구 왜 들어오는지. 아니 우리 저 사실 조세호 씨는 네. 아 우리 사우나에서 또 여기까지 또 함께 하게 됐네요. 예. 어젯밤 11시에 극적으로 극적으로 이 옷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네. 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KBS